넓이 넓이. 아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 말고 얘 계산할 때 정적분 계산할 때 어떻게 보라고 시작. 라지 F. 라지 F. B.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지 F A. 그렇지. 그때 라지 F X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 나와야 되니? 스몰 F X. 스몰 F X. 근데 항상 스몰 F X야? 아니야. 뭐 보고? 저 적분식 보고.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적분하는 식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그냥 통칭하는 표현이 라지꼴이라고 얘기했지. 꼭 라지를 미분한다 그래서 스몰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다. 됐니? 그러면서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과 동일하게 뭐뭐뭐 찢을 수 있고 불아 실수배를 뭐 할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찢을 수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합칠 수도 있어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단 합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같든가 구간이 같든가. 됐니? 다음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요 새끼는 얼마? 0 0이라고 얘기했고요.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놈의 새끼와 다음 b부터 a까지 fx dx 사이의 관계는 마이너스. 둘을 뭐하면 더하면 얼마? 0. 0. 또는 는 얼마? 0. 마이너스. 적분 구간의 위아래를 바꾸면 뭐 붙여라? 마이너스 붙여라. 됐냐 안 됐냐? 거기까지 했니? 그리고 하나 더 해준 게 아우씨 뭐야? 평행이동을 가졌어. 평행이동 했고 잠깐만.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 했고 다음 세 번째고 네 번째고 평행이동이 따로 한 거지? 그렇지. 다섯 번째 A부터 B까지 평행이동에서 그거 본 거였고 다음이 다섯 번째였냐? 어 자, 그 다음 이제 요 식기 기하학적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우리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냐면 x는 얼마인 직선과 다음 y는 x는 얼마인 직선과 b. b인 직선 y는 어떤 함수와 fb y는 f x라는 함수와 다음 누구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뭘 의미한다? 넓이를 의미한다.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잠깐 했었고요. 뭐 그게 크게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2학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3 때 나오게 되니까 그건 계속해서 익히란 얘기고. 표현 이해갔어? 다음 마지막 이제 2학년 때 자주 써먹는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게 얘는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뭘 의미한다고? 넓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식기에서 정적분의 성질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됐어? 단? 단순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니? 이해 안 가신 분? 전 저거 표현 갑자기 이해 안 가요. 얘기하세요. 됐니 안 됐냐? 지금 모를 쪽에도 상관없다. 적분? 구간은 쪽에도 상관없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구간이 쪼개진 걸 당연히 뭐 해도 돼? 이어도 상관이 있냐 없냐? 없어요. 없지요. 대신에 구간이 쪼개진 걸 이으려면 적분하는 식이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요. 그렇지 같아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보여주면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플러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 그렇지. 3부터 5까지 gx dx 쪼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 안 됐어? 1부터 5까지 둘러싸인 부분이나 1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로 쪼개거나 큰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요거 마지막 성지니까 요건 정도 하세요. 항상 얘도 주의하셔야 될 건 반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이제 내용 그나마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건 요게 마지막인 거고요. 정적분에서 활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됐어? 나머지 이제 유형 보시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대칭성 요 다음 주기에 대한 표현. 주기는 한번 우리가 익혔으니까 주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대칭성 지금 처음 봐가지고 다시 또는 제 전에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이해갔니? 고3 올라가기 전에 적어도 대칭 표현과 그 다음에 주기 표현과 그리고 뭐 각종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표현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거 fx는 fx 마이너스 플러스 3 요거 한 두 번인가 세 번 나올 때마다 해줬던 거 이거 어떤 거라 그랬어? fx라는 함수로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다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에도? 뭐다? fx다. 됐냐 안 됐냐? 그래프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쭉 가는 모양들 그거 한번 해드렸던 거에 됐니? 여기까지가 니들이 고3되기 전에 정확하게는 익혀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이미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 먼저 거의 다 다뤘으니까 이게 뭐 의미하니? y축 대칭. y축 대칭. 왜? 이 표현 자체가 fx를 어느 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뭐 한 거야? 대칭. 대칭한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y축에 대칭시킨 놈과 원래 함수가 서로 어때? 같지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란 표현을 알려주는 것이고 됐니? fx 자체가 y축 대칭이라는 거야. 표현이 얘가 싸갔어? 만약 이렇게 표현되면 그럼 이건 뭔 소리야? gx를 y축에 대해서 뭐하면? 대칭시키면 누가 된다? fx.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놈과 표현 됐냐 안 됐냐? 원래 있는 fx 자체가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fx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이 된다? y축 대칭이 된다. 이해 갔지요?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지금은 요거 빠졌으니까 그냥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우함수라는 표현으로서 사용을 하고요. 됐니? 이건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은 안 써. 요즘은 그냥 y축 대칭 여기 섞은데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차수가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 짝수. 그렇지.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 안 됐어.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인 거야. 다음 함수에서 fx가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라면 f-x라는 건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둘이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사라지죠? 몇 차로? 짝수 차수로만 구성됩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삼각함수 중에서는 어떤 함수가?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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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됐어 안 됐어? 얘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되는 것이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때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모으면 곱하면 또는 우함수와 우함수를 모으면 곱하면 됐냐 안 됐냐? 걔는 그러면 아, 더하거나 또는 모으면 곱하면 무슨 함수? 우함수.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사수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합성에 대한 건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얘에서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만약 fx가 다항함수라면 다시 무슨 함수이냐? 다항함수이면 예를 들어서 4차 함수 fx 이고 하면서 어짜리 저짜리 막 이런 단서를 깔아준다. 그럼 아예 처음에 식자체를 fx를 어떻게 놓고 시작해라. 시작. a x 4승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c. 그렇지. 여기서 끝내고 시작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특히나 이번 내신 시험 보실 때 미분 쪽이랑 활용돼 있으니까. 됐어 안 됐어? 다음.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음 요 표현에서 익혀야 될 게 요거고 정적분으로 넘어오게 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fx 자체가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fx가 대칭이라는 거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라는 건 x는 마이너스 a란 지점에서부터 x가 얼마인 지점까지 a인 지점까지 둘러싸인 요만큼의 무엇을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fx 자체가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뭐가 돼 있으니까? 대칭이 돼 있으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같아 달라? 같아. 표현이 얘 갔냐 안 갔냐? 그럼 같으니까 이런 공식기는 바꿔서 써도 돼. 인테그랄 제로부터 a까지 fx dx를 몇 배다? 2배를. 그렇지. 됐니? 됐어?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문제를 풀 때 x 범위 나오면 그 범위에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되잖아. 정적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정적분은 따로 x 범위를 문제에서 정해주진 않거든. 근데 다시 요 놈을 읽어봅시다. 요거 읽어. 시작.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그럼 이게 누구 범위야? x 범위. 그렇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정적분 문항에서는 x 범위를 따로 안 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그때 그 x 범위는 항상 정적분 구간에 나와 있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은 반드시 구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 풀 수 있는 경고를 대부분 알려줘. 특히나 고난이도 문제에서.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fx 함수식도 몰라. 다음 함수면 뭔가 우리 잡을 수 있는데 그냥 함수 fx 띡 주면서 문제 풀래. 뭔 소린지 모르거든. 이해갔니? 그때 뭘 잡고 보고 가라고? 범위 보고 가시라고. 구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표현 이해갔죠?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는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얘네 둘에 뭐만 달라? 부호가 다르지. 즉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함수가 나오게 된다면
표현 이해갔어? 반드시 뭘 떠올려야 돼? 우함수, 기함수를 떠올리셔야 돼. 표현 이해갔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뭐가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FX. 이거는 무슨 대칭 의미하니? 원점 대칭 의미하죠? 무슨 함수라 칭하고? 기함수. 기함수라고 칭하고요. 됐니? 얘는 차수가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 홀수.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삼각함수 중에 누구하고? 사인과 다음에 탄젠트.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홀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fx가 또 무슨 함수냐? 다항 함수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fx.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럼 fx 지금 어떻게 잡아야 돼? 마이너스 a. fx는 ax. ax 3승 플러스 bx. 그렇지. 이라고 끝내셔야 돼. 표현 이해 갔지요? 이번 시험 보실 때 이건 계속 활용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됐니? 그렇다. 요 놈의 식기를 정적분에 활용하게 되면 다시 f-x는 마이너스 fx. 얘가 무슨 대칭 의미하니까? 원점 대칭 의미하니까 원점 대칭되는 함수 모양을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뭐 가장 단순하게 직선 모양 그리는 게 좋지만 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곡선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점 대칭되는 예를 들어 3차 함수 모양입니다. 됐니? 그렇다면 이런 무식기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빨갱이 됐네. 이 넓이 나타내는 거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됐냐 안 됐냐?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의미 알려줬었잖아. 요 여기 지점은 x축보다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어. 그럼 얘는 적분하게 되면 양수값이 나와야 돼? 음수값이 나와야 돼? 음수값이 나와야 돼. 다음 여기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위에 있으니까 적분하게 되면 양수값이 나와야 돼? 음수값이 나와야 돼? 양수값이 나와야 돼.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서로 어때? 같지요. 그럼 적분하면 얼마야? 0. 0. 이해 잘 안 간 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구간을 확인하게 된다면 둘의 뭐가 다르고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지요. 그러니까 정적분에서 둘의 부호가 다르고 적분 구간이 서로 어떻다라고 한다면 같다라고 하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면 적분 구간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는 무슨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를 구하라고 떠올리고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여기는 지울게요. 이건 필기했을 테니까 이런 식을 만약에 적분하라고 하면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를 적분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계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그럼 얘네 둘에 뭐가 다르고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서로 어때? 같아요. 같지요.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 놈의 식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이 놈의 식기는 원래 우리가 기본 과정으로 간다면 이 자체를 바로 적분을 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한 좀 더 기초 과정으로 가면 얘를 몇 개의 함수로 둘 또는 세 개의 함수로 쪼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맞아 틀려? 풀 마실 숲에 뭐 할 수 있다 정적분? 찢을 수 있다. 찢으면 될 거거든. 근데 고식기를 그대로 찢는데 마음대로 찢어도 상관없을 테니까 이렇게 찢어서 봐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아 틀려? 대님 원칙적으로 세 개로 찢어야 됩니다. 근데 얘 찢어놓고 보니까 요식기는 무슨 대칭이야? 그렇지. 비함수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버리면 얼마 돼? 0 나오죠? 다음 얘는 무슨 대칭이야? 그렇지. Y축 대칭도 나오는 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걸? 0부터 1까지. 여기 4x제곱을 뭐 하는 걸? 적분한 걸 몇 배 해주면? 2배. 2배 해주면 되겠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구간을 정원식해서 저 계산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계산하고 몇 배를 두 배 하는 게 훨씬 뭐에 편하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정답? 자, 2번 맨 윗대가리 쪽만 지웁니다.
필기하시고 저거 풀어보세요.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